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 이상혁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 현장은 오늘 카포스포츠 동대문점인데요. 한국대 멕시코전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핫한 분들과 제가 인터뷰도 하고요. 여기에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께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I'm Gon Bae and I'm out here at a football store located in Dongdaemun in South Korea. And there are about 100 people gathering here to watch the South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face Mexico for its second group stage match. There are mixed emotions out here, excitement and tension, as South Korea lost to Sweden on the first group stage match while Mexico surprisingly won over Germany. 온 국민이 이제 바라고 있듯이 저는 손흥민이 아닌 네. 이승우 선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멕시코전 앞두고 이승우 선수를 네.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동안 뭐 제가 뭐 말할 건 없고 잘하고 있으니까 팀 선수들 잘 다독여가지고 늘 하던 대로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화이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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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승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두 경기 남았으니까 두 경기 그냥 화끈하게 딱딱 이기고 이제 16강 가가지고 16강에서 좀 더 잘해서 이제 8강 가고 이제 4강 가면서 2002 역대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갔어 제가 일단 자 한번 캐논 슛 챌린지 하고 끝낼게요. 자 캐논 슛 챌린지 골은 누가 나올 것 같아? 첫 골에 이재성 이재성 저는 손흥민 코트롬 팬이다 보니까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저는 문선민 선수. 문선민 선수로 네네. 진짜 저희가 몇 명 인터뷰해봤는데 문선민 네. 선수는 대표님이 처음입니다. 네, 좀 되게 드라마틱하신 그러니까.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파이팅! 네, 이거 비켜주시고. 일단 뭐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우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 두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지금까지 잘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월드컵이니까 충분히 또 즐기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